네, 2022 LG 트윈스 라이징 스타 10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퓨처스 리그에서 최근 LG 트윈스가 이 퓨처스 리그 2년 연속 1위를 거두고 또 좋은 활약을 펼쳐서 1군에서도 계속해서 선수들이 좀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 1군에 정말 이 예상치도 못하게 등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활약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퓨처스 리그 위주로 지난해 좀 활동을 한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투수는 이상규 선수입니다. 이상규 선수 만 25살이고요. 군대를 다녀왔고 일찌감치 갔다 왔어요. 그래서 2015년 지명이 되고 한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소화를 한 이후에 의무경찰로 의경복무를 해서 청와대를 경호하는 이 보직을 받았다고 하죠. 군대 가기 전에는 140kg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150 정도 찍을 정도로 구속면에서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이상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상규 선수가 기대되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연차가 쌓일수록 구속도 좋아지고 있고 이 군대 가기 전보다 볼의 구위도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뭐 20살 때의 이상규와 지금의 이상규를 비교해 보면은 점점 뭐 투수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은 이런 선수들이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키우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이상규 선수가 터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빠른 볼도 있지만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구사율이 높진 않지만 스플리터도 던질 수 있는 이상규 선수인데, 저는 이상규 선수를 볼때이 빠른 볼도 가지고 있지만 신체 조건도 좋고 또 와일드한 투구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구만 조금 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제 김경태 코치의 인터뷰에서 구속으로만 승부를 보다가 변화구를 좀더 구사하는 비율을 후반기에는 높였다고 하고 또 로케이션도 점점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단순히 힘만 갖고 타자를 상대했다면 이제는 뭐 수싸움도 하고 인코스 아웃코스 본인이 생각을 해서 본인만의 야구를 할수 있는, 그렇게 좀 단계에 있다라고 해서 올 시즌 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불펜 상황을 봤을 때이 좌완 불펜에 비해서 우완 불펜 자원이 좀더 경쟁이 수월하고 고우석이나 이정용, 정우영 확실하게 이 7회 이후를 책임져 줄수 있는 투수들은 많지만 이상규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뭐 롱릴리프라든지 혹은 스윙맨 역할에는 지금 송은범 선수도 재활을 하고 있고 또 백승현 선수도 아직 투수 전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뭐 가장 큰 경쟁자가 김진성 선수로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상규 선수가 충분히 가진 걸로 어필을 한다면 1군의 부름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배재준 선수도 이제 선발 경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규 선수가 경쟁에서는 조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과제는 이상규 선수가 2020년에 청백전이나 연습 게임에서 정말 이 선수 누구야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초반에 이제 많은 이닝을 좀 던져주고 또 추격조 좀 편한 상황에서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점점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고우석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마무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상규 선수를 마무리로 전환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1군 1년차 선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이 변경이었죠. 그래서 마무리를 맡은 이후에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당시에 또 정우영 선수로 임시 마무리가 바뀐 이후에도 그러면 이제 원래 맡기던 추격조나 이런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막 3이닝씩 던지게 하고 그 이후에는 1군으로 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이 좀 꺾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이상규 선수가 1이닝만 소화하기에는 용도가 좀 한정적이니까 추격조, 스윙맨 역할을 하려면 멀티이닝 정도는 소화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김경태 코치가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빠른 볼이 다가 아닌 본인의 야구를 좀 해야 한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빠른 걸 가진 투수들은 사실 많은데 구속이 계속 150이 나오지 않더라도 140대 후반만 나오더라도 뭐 변화구, 컨트롤, 그리고 타자를 상대하는 요령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다면 더 좋은 투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LG 팬들이 또 경기 후반부에 화가 나기도 했고 또 2020년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기쁨을 주기도 했던 신민재 선수입니다.
포지션은 이제 외야수와 2루수를 같이 보는데 이 마무리 캠프에서는 다시 외야수로 나가는 모습이었고 퓨처스 리그 후반부에서도 2루수보다는 중견수 그리고 그동안 보지 않았었던 좌익수 우익수 수비도 소화를 했던 신민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두산에 육성 선수로 입단을 했는데 LG 트윈스가 2018 KBO 리그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하면서 이 군복무 도중에 팀을 옮기게 되었고요. 사회복무 요원이 끝난 다음 2019년에 선수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민재 선수가 기대되는 이유는 역시 KBO 리그 전체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주력. 11초보다 안쪽으로 이 100m 기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빠른 주력을 갖고 있고 타격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퓨처스에서 그래도 140타석 정도를 소화했는데 3할 3푼 6리 타율, 4할 9푼 6리의 출루율, 4할 2푼 1리의 장타율을 보여줬고 출루 쪽에서 뭔가 이 선수가 공을 많이 지켜보고 계속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공은 커트를 하는 모습이 퓨처스 리그 뿐만 아니라 1군에 잠깐 올라왔을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타격에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타석당 투구수도 4.11개로 이 홍창기 선수가 4.18개거든요. 계속해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나는 건 이제 지난 시즌 초반에 박정훈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SSG전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선발 2루수로 이제 안타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투구수를 늘리면서 19승부 뭐 9구승부 이렇게 해가면서 상대 선발 투수를 괴롭힌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이 신민재가 스윙도 그냥 뭐 하체가 분리되면서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체구 작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발이 빠른 선수들이 하체가 좀 고정이 안 되고 자기 스윙을 못하면서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LG에서 이 작은 체구임에도 폼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 스윙을 가져간다. 당장 이제 2020 시즌만 해도 루친스키의 변화구를 정타로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와일드카드 시리즈 끝내기 안타도 그거 굉장히 잘 맞은 타구였고 정타였거든요. 과연 신민재가 아니고 다른 백업 선수였다면 그 정도 타격을 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신민재의 발보다도 이 컨택트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면에 이제 과제는 이 선수가 빠른 발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주루 센스를 좀 많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도루도 그렇고 추가 진루,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주루도 신민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한 베이스 더 간다, 득점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좀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김용희 선수를 대주자로 썼을 때 만족한 이유는 뭐 신민재보다 발은 느릴 수 있는데 뛰어난 주루 센스를 바탕으로 공이 좀 앞으로 튀었을 때 한 베이스 더 가고 혹은 기습적으로 투구폼이나 포수의 팝타임을 뺏어서 도루를 한다든지 이 상대 전진 수비를 했을 때 이 땅볼 타구가 나오면 홈에 대쉬해서 한 점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모습을 신민재가 가장 이 뭐 타격이 잘 되든 뭐 수비를 잘하든 이런 모습을 좀 원하겠죠. 아무래도 신민재가 갖고 있는 게 빠른 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자세히 보면은 홈에 신민재라면 충분히 그 주력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타구에 아웃이 되거나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루 센스가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외야도 갔다가 2루로 갔다가 사실상 정착을 못하고 수비 포지션을 현재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외야도 중견수만 보다가 좌익수 우익수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방향이 외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더 이상 이제 다시 2루를 좀 해볼까? 라고 하기보다는 외야수로 아예 자리를 잡아서 아니면 외야는 좀 안 되는 것 같다 다시 2루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라고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수비 포지션을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 시즌에 대주자 이외에 주전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 특유의 컨택과 출루율을 바탕으로 스타팅에도 나올 수 있고 혹은 대주자를 하고 들어가더라도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수비까지 볼 수 있는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재 선수가 지난해 후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주자로 몇 번 나왔을 때 이 선수가 그래도 옛날처럼 리드도 막 대놓고 많이 해서 견제사를 당하거나 무턱대고 뛰다가 도루 실패를 하거나 좀 덤비는 모습이 후반기에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좀 줄어든 모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 이 후반기의 모습이 진짜라면
올 시즌에는 정말 이 퓨처스 리그 1군 무대에서 주루에서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이 선수는 뭐 야구에서 스피드는 무시할 능력이 아니니까 평생 이제 빨라지고 싶어도 빨라지지 않는 선수가 있는데 신민재 선수는 좋은 주력을 가졌으니까 또 박해민 선수도 팀에 왔잖아요. 주루에서 또 수비에서 많은 걸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롤모델이 생긴 만큼 신민재 선수의 2022 시즌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징 스타 10 소개를 해봤습니다. 앞서 소개한 선수들 이외에도 LG 트윈스에 많은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시즌 중에 지난 시즌처럼 이천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 소개를 하고 또 직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퓨처스 리그 경기도 또 선수들도 좀 만나보고 여러분들께 경기 스케치도 좀 보여드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천에도 구단도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스타 10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